오늘의 다시 찾아온 환자 엠보 P1S입니다. 오늘은 노즐이 막힌 게 아니라 지금 익스트루더 자체에서 필라멘트가 낀 것 같아요. 요 위에 커버 열어준 다음에 얘 선 빼주고요. 그리고 요 익스트루더 앞에 요 앞에 두 개의 여기 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의 나사 풀어지고 지금 얘 뺀 거고요. 그래서 물론 노즐도 지금 여기 필라멘트가 꼈어요. 그래서 노즐도 교체를 해줄 건데 이번에 문제는 이 필라멘트 자체가 지금 익스트루더에 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필라멘트 커팅이란 말이에요. 커팅이 됐는데도 지금 얘가 안 나오는 걸 보면 어딘가 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빼기 위해서 요 익스트루더를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처음 드러냅니다. 일단 이 칼날 부분을 빼야 돼서 요 앞에 있는 나사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칼날 여기 필라멘트 잘리는 칼날이죠. 이렇게 일단 옆으로 살짝 제껴놔주고요. 칼 그리고 요 위에 가장 상단에 있는 전원 부분 하나 빼주고 얘가 하나 둘 밑에까지 세 개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익스트루더 전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를 또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하면 빠져요. 오케이. 엠보 P1S의 익스트루더. 여기 지금 필라멘트가 보면 녹인 상태에서 지금 꽉 껴버렸어요. 왜 여기서 녹았는지는 미지수지만 지금 얘가 들어가지도 빠지지도 않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익스트루더를 분해를 해서 뒤를 열어서 필라멘트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여기 두 개 열면 되나? 얘도 그냥 풀어야 되나요? 얘를 풀러서 텐션을 풀어야 얘가 빠진다고 하네요. 여기를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필라멘트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좀 잘라주고 진작에 좀 자를걸. 여기를 풀러줍니다. 용수철이 튈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용수철이 풀려가지고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풀리면 빠진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빠지고, 여기 좀 두 개 아까 풀어놔서 이렇게 빠지고. 이게 왜 안 빠지죠? 빠진다고 돼 있는데. 여기 필라멘트가 껴서 지금 안 빠지는 것 같아요. 필라멘트를 빼야 빠질 것 같은데. 여기 껴가지고. 와. 끊겼어. 대박. 어떻게 저렇게 꽉 끼지? 제대로 껴가지고, 보이나요? 여기 노란색 가운데? 이게 지금 껴있어요. 필라멘트가 껴서. 얘를 빼야 됩니다. 어떻게든. 와, 겨우 뺐고요. 와, 분해가 막막 다시 조립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아, 오, 대박 꼈습니다. 익스트로 여기 보이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끼죠? 필라멘트님. 좀 나와주시겠어요? 나오지도 않네. 아, 됐다. 이게 뭐야. 우와, 보이세요? 이 중간에, 중간에 요 목이죠. 여기가 지금 뚱땡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껴가지고 턱이 생기니까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는 상태. 음에. 자, 그래서, 이 노즐 여기 한번 닦아줘야겠네요. 기름이 막 묻어나고 있어요. 이제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익스트루드에 낀 필라멘트는 뺐고, 이제 역순이죠. 벤보 P1X 익스트루더는 이렇게 생겼네요. 특이해요. 얘를 다시 재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 여기 베어링. 베어링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어. 기형 뺀 김에 여기 이물질 어깨 잘 닦아주고요. 여기 원래 이렇게 잘 나오는 애인데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필라멘트가 없기 때문에 구멍이 아주 뻥 뚫려서 시원하네요. 됐고, 그 다음에 풀을 때는 좀 요령이 없어서 막 풀었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용수철이 들어가고, 요 용수철에 이렇게 눌려서 얘가 이제 여기 딱 조여주는 거죠. 들어가고, 거의 꽉 조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윗부분에 익스트루더, 얘가 여기 나사구멍 붙여서 이렇게.
전자부품인데 센서인 것 같죠? 무슨 센서죠? 또 마찬가지로 네. 전선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따가 익스트루더 조립하면서 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익스트루더 원상 복귀했습니다. 깔끔하게 뺐고요. 이제 여기 노즐 조립해서 다시 원상 복귀할게요. 익스트루더 먼저 여기 세 개 껴야 됩니다. 칼날을 조심해야겠어요. 낄 때 됐다. 이제 기어가 들어가면서 들어간 걸로 보이고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리고 여기에 전기 연결 3개고 여기 칼날 준 다음에 얘를 잠궈야 합니다. 익스트루드 완성 복귀 했고요. 그다음에 새 노즐. 그래서 여기 나사 두 개 노즐 껴줬고요. 그리고 연결 요 턱에
전선 올려서. 완료. 자, 노즐이랑 수리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캘리브레이션이랑 다시 해줄게요. 노즐이랑 익스트루더가 수리가 잘 된 것 같네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